김포 골드라인 개통에 관하여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먼저 늦은 저녁 시간에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회견을 갖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견은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김포 골드라인의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국토교통부는 김포 골드라인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김포 골드라인 차량의 진동 원인, 떨림 현상과 대체, 그리고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사업 관리자, 차량 제작사와 함께 공신력 있는 두개 기관을 선정한 후 지난 7개월 동안의 시험 운영 결과 나타난 차량 떨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김포시는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검증에 1개월, 행정 절차 20여일 등 지금부터 약두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오랜 수원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업시운전 기간 중인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차량 떨림 현상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 여러 곳에서 승차감과 좌우 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차량 떨림 현상의 원인으로 김포 도시철도는 곡선 구간이 많고 표정 속도가 빨라 나타나 편마모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륜 삭정과 차량 방향 전환을 마련했습니다. 차륜 삭정과 방향 전환을 시행한 결과 승차감과 좌우 진동이 기준치 내 정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검증을 요구한 결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 책임감 있고 안전한 철도 개통은 시민의 행복으로 연관되기에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 시 시민들과 약속한 김포 도시철도 개통 날짜를 못 지킨 것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일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개통이 되도록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